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예. 지금 아버님이 예. 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게 보이죠? 예. 근데 예. 이상하게 그거 있잖아요. 왜 아빠는 나랏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야. 사주 자체가 예. 나라랑 뭔가 연관지어서 된 일을 하셨거나 예. 혹은 뭐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아니라면 예. 우리나라에서 뭐 큰 대기업이라든가 예. 뭔가 이렇게 그런 데 있지 예, 예. 그런 데서 일을 하셔야 되는 사주인데 예. 왜 지금은 움직임이 전혀 없고 예. 가슴 속에 나만의 짜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 후회 예 그리고 그 신세 한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해 예.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했대. 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을 아빠가 저질렀어. 예. 맞아? 뭐야, 제가 성격이 조금 강해가지고. 예. 불같고. 예. 철두철미하고요. 예. 솔직히 아빠 융통성 없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 남들이 아니한 거를 하잖아? 아빠 그걸 못 봐. 예. 그래서 아빠는. 그러니까 일을 결론 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예. 그것도 아빠가 뭐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면 그냥 아빠가 뭐 때려쳤거나 그만했거나 뭐 홧김에 나왔거나 예. 이렇게 지금 보여 예, 근데 아빠는 그걸 후회하고 있어 지금 예, 그렇습니다. 후회하고 있는데 예. 막상 나와서 내가 다른 걸 하자니 할 수 있는 게 없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좀 됐어요? 예 뭐야 2013년도에 그만뒀어요 2013년이면 오래됐잖아 그러니까요 7년 8년 그런데 그래서 답답해서 왔습니다 뭐 뭘 이제는 아빠 예. 귀농 같은 거 생각하신 적 없어? 아니 그거는 뭐 그런 건 없어 왜냐면 예. 아빠한테 그냥 뭔가 나한테 나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대 그냥 왜 내가 일을 했던 거를 갖다가 손을 딱 놓고 내 성격대로 딱 하고 멋지게 나왔는데 나올 땐 예. 막상 내가 그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좀만 참을 걸 예 맞습니다 참을 걸 그냥 그러지 말 걸 예 엄청 후회가 하면서도 예 내가 말했잖아 할 게 없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 내가 이 경력을 가지고 다른 데 갈 수도 없을 문제고 예 그냥 뭐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는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왔는데 근데 아니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막 막막했다고 그때는 나왔을 때 근데 움직여도 진작에 움직였어야 돼 2년 전이 될까 3년 전이 될까 그때부터 아빠가 또다시 뭔가 일을 시작을 하거나 이동수가 껴있어야지가 맞는데 예. 아직 시작조차도 못하고 계신 걸로 보여 예. 그러면 그걸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그걸 물어보러 오신 그러니까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있어요 제가 이제 뭐야 영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을 했거든요 항공사 아. 외국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한국에 많이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맞네. 어쨌든 공무원은 아니지만, 예. 나라의 큰 예. 그 역할을 한 거잖아. 예, 많이 갖고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조금 그 겸손치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똑똑한 척 하느라고. 맞아. 아빠가 그때는 이렇게 어깨가 이만큼 세워져갖고, 예. 나를 거느릴 자는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사셨어. 그래서 또 뭐야 겸손치 못하다 보니까 뭐 근데 약자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약해요 약자한테는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심성이 나쁘진 않으셔요 내가 했잖아 아닌 거는 아빠가 그걸 못 본다고 그 예. 꼴을 근데 그 꼴을 못 봤을 때 지적할 때 아빠가 너무 크게 많이 남들이 보기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도 많았고 예. 그것도 많았다. 시비도 많았고 구설도 많았대. 예. 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잘 보여야 했지만 뒤에서는 아빠만 얘기를 하면 아빠 이름 석자 얘기하면 다 뒷말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지금 뭐야 그 업계에 나와갖고 또 뭐야 다들 이해는 하지만 대하고 이제 쟤를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 쟤 맞다. 느낌. 그러니까 아빠가 더 자격지심도 더 많이 생겼을 거고 그때 당시에 아빠가 자격지심에 자존심 너무 많이 강하게 세워놨기 예.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게 보지를 못했던 거야. 그래? 넌 네 뿔에 지쳐서 네가 나가? 그럼 말어. 너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라는 식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그 관점에, 아빠의 그 개념, 그 가치상에 보면 내가 잘못 살았을까라고,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잘 살아온 걸로 보이는데, 착실하게 난 내 할도리 하면서 산 것 같은데 왜 남들이 봤을 때는 나를 갖다가 너무 똑부러져, 그러니까 똑부러져, 너무 똑부러져. 우리가 너무 강해도 똑 하고 부러지잖아. 그렇듯이 아빠가 딱 자기 풀에 자기가 꺾인 격이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하실 만한 그런 일들은 마음속에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내가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 기운은 이미 2, 3년 정도에 들어왔다고요. 58세부터 시작했고 들어왔는데 실천을 하지도 못했고, 아빠 자존심에 왜? 나는 이런 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마음, 내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대. 근데 딴 데 가서 몇 번 그 뭐야 저기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항상 떨어져요. 머리 떨어져. 그러니까 제가 좀 소위 낮은 레벨의 어떤 일을 하려고 이제 어차피 이제 가상이다 보니까 하려고 가서 이제 고개 숙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해도 그 사람들은 저를 보는 순간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뭐 이러면 아이고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닐 거라고 인상에서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계속 떨어져요. 인상도 그렇지만 기운도 그렇고요.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부담스러운 경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보다 못한 직업을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써야 되잖아. 자기네는 부려야 되는데 어려운 거야.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부려먹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항공업계가 안 좋긴 안 좋은데 근데 한 번씩 친구들이 그 뭐야 외국에서 항공사를 끌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저한테 항상 자문을 하긴 해요. 그렇지, 왜냐면 경력이 많고 아빠가 그걸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때까지 그거를 그 순간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만약에 그런 기운이 없으면 이제는 그냥. 그 내가 말했던 거는 공부도 뭐 싫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빠는 58부터 그 다른 일을 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기운이 들어왔는데도 아빠 그걸 잘지를 못하고 일을 안 하셨다라는 건 내가 면접을 보러 가도 남이 안 쓴 것도 맞지만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 세월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빠가 이만큼 시간을 보낸 거야. 진작에 처음 나오고 나서 후회했을 때 고개 숙여 아빠가 시도를 했더라면 그때가 더 기회가 빨랐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 자존심에, 내 자격지심에 그 행동을 못 하셨고 그냥 내 가슴속에 후회만, 후회 막심만 이렇게 갖고 계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일로 다시 돌아가기엔 아빠가 너무 멀리 왔어. 응?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어깨는 나이가 많아도 이제 그걸 제가 지금 뭐야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제가 못 터뜨려서 그런 건데 근데 이 업계는 어차피 이게 노하우가 돼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게 주가 돼서 하는 거 말고요 누가 할 수 있다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서 아빠도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나를 갖다 같이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는 못 해? 아니 뭐야 남을 도와주면서? 그건 할 수는 있어. 그거는 가능해. 근데 내가 주가 돼서 하는 건 이제는 그 기운은 없어. 제가 제가 사업해가 스스로 하는 건 안 된다 말씀이. 지금 당장은. 지금은 항공업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운이 없으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책도 보기도 싫고. 맞아, 지겨워. 진짜.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 살았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하나 싶어 지금 아빠 가슴 속에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남들한테 악한 마음으로 했고자 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아빠가 너무 FM이야. FM도 최강 FM. 너무 빈틈없이 FM이야. 그 제 별명이 게시타포였어요. 독일 명장. 그러니까 쑤셔도 피 안 나올 만한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빠 이미 아빠 이름 석자는 무섭고
건드릴 수 없는 존재고 건드리고 싶지 않은 존재로 바뀐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알아. 네, 제가 쓴 게. 내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시도 아예 안 해보는 건 아니셨을 거야. 찔러도 받고, 펴트려도 받고, 나를 알려도 받고. 예, 많이 했어. 하지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뭐 이게 조금 뭐 2, 3년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뭐 몇 달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라는 소리를 나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제 그 소리가 안 나와. 이제 끝났네, 그죠? 그러다 보니 그거 못 놓고, 펜 못 놓고 있었던 거 차라리 아빠 잠시 잠깐 진짜 그동안에 계속 못 났어. 예. 내 몸만 쉬었을 뿐이지 내 머릿속은 항상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셨을 거야. 이제라도 나한테 조금 힐링 될 수 있게. 예. 그냥 진짜 내 인간인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뭐 이름 석자는 지금 안 적어주셨지만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내 김땡땡 온전한 그 인간 하나만 보고 진짜 내가 앞으로 살았을 때 남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안 듣고 편안하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먼저 하다 보면 내가 아까 아빠한테 귀농 얘기했죠. 그 귀농이 꼭 뭐 시골 가갖고 그 농사 짓는 그런 귀농을 말을 한 게 아니라 나한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라는 거야. 그렇게 조금이라도 주시면 내 생각이 바뀌고 아빠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나는 자꾸 누구를 밀어주면 아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잘 되면서 아빠까지 같이 커질 게 자꾸 보여. 차라리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빠가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종교 쪽에 많이 들어가지고 저 조계종의 그 영어하는 포교사 그래서 봉사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시기가 안 좋아가지고 맞아 그것도 못하죠. 예. 봉사도 사람들이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 포교사 해가지고 외국인들 한국 불교 가르쳐주고 그런 행사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냥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더 힘든 거지. 그마저도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좀 힐링이 됐는데 맞아 근데 이제 또 다시 하반기 올 하반기 지나면 예.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쪽으로다가 소규모식으로 그 포교사 쪽으로요? 네, 그쪽으로 움직일 일이 있고 그게 주 업무는 아니지만 예. 아빠가 그거 하시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숨쉬고 있구나 예.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는 필요하구나 그걸 자꾸 느끼시면서 예. 그동안에 마음 괴로웠던 거 혼자 끙끙 앓았던 거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예. 내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그 미안한 감정으로 예, 아빠 혼자 괴롭게 살았잖아. 빈강쟁이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내려놓으실 때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아빠가 뭐 솔직히 까놓고 돈을 벌면 뭐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으시겠어요. 자식들도 이만큼 키워놨고 자식들도 욕심이 강하신 분들이야. 원래 애들은 좀 성격이 아들 놈은 성격이 제 엄마를 닮아 좀 좋은 것 같아. 친구들도 많이 욕심이 되게 많으셔. 이 욕심이 꼭 나쁜 욕심이 아니야.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쪽에서 열심히 하는 욕심일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갖고는 아빠가 크게 속 썩진 않으실 거야. 아들 놈은 이번에 4월달에 시험 치는데 되겠어요? 소방관. 소방관? 예. 이거 준비하신 지 조금 되셨어? 예, 예. 같은, 뭐, 그 학교도 그런 쪽으로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운 나쁘지 않아. 예. 그리고 이 분이요. 어쨌든 나랏농 먹고 아빠의 그 사주대로 나랏농 먹어야 되는 사주고 하다 보면 소방관도 나랏농 먹는 예, 거잖아. 소방관. 공무원이잖아요. 예. 괜찮아. 그리고 이 친구는요, 아빠 말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있어. 예, 내가 그냥 부빌 때는 부빌 수 있고, 예. 그걸 뭐라 그래? 융통성. 예, 융통성이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해주고 나중에 그 대가를 받아. 이 친구는 머리가 예. 똑똑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라도 사람들이랑 잘 지낼 거야, 융화하게. 예. 잘 조화롭게 지내실 거야. 걱정되는 얘기 딸내미가 걱정이 돼. 근데 성격이 너무 강해. 강하지만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아요.
집에서는 강하게 보이고 좀 내가 의시되고 하는 면이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그렇지 않아. 아빠가 보는 관점이랑 또 틀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시집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서른 살 넘어서.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손 안 댈 거야. 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댈 거고 그걸 시작을 하면 남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되게 막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앞세우지 말고 차라리 내 명예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따라오는 좋은 남자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항공정비사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합이 맞을까요? 괜찮아. 항공정비사? 이 친구는 어쨌든 서류 업무라든가 뭐 앉아서 뭐 누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만 해서는 답답할 수도 있는 사주거든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뭔가 움직이고 내가 계획해서 움직여야 되고 남이 그거를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대신에 또 엄청 자유분방함 속에서 살지도 못해. 어느 정도의 틀에 좀 갇혀 있는 분이니까. 네. 아빠를 반 닮았어. 네, 많이 닮았어.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1에서 10까지의 그 수 중에서 여기가 아닌 11을 누가 딱 보이잖아? 그럼 얘는 이것도 용납 못하는 친구야.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정비사가 그게 틀린 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잖아요. 오류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랑 잘 맞지만 이면이 있어. 한국 정비사라고 하면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이 아이는 이게 내 성향에 또 맞고 재밌어 하고 사주도 좀 여성의 그 기운이 강한 거라기보다는 남성의 기운이 좀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이 센 거야. 네. 성격이 강하고 그분 성격적인 면에도 사주상의 면에도 이 일이 잘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래 부모님 걱정할까 힘든 거 표현 잘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삭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로 이 친구는 되게 마음이 녹아. 아,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더 오히려 더 이렇게 해. 옛날 아빠가 그립대. 나는 이제 끝났네. 그런데 제 운명 자체는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욕심은 있는데 내가. 근데 그게 욕심과 내 기술이 있을 때 내 운과 나를 따라주는 사람과 혹은 그 있잖아요, 뒷받침 해주는 그 뭐라 그래, 서포터 해주고. 예. 스폰. 예.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다 합이 맞아야지만 이걸 차려도 클 텐데. 예.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여.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빠 혼자서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걸 차려서 내가 해. 그러지 못하지. 그렇게 할 거였으면 진작에 나오자마자 아빠가 이걸 깨우치고 했었어야 됐다고. 그때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니까. 다 부를 줄 알았어요. 그 아무도 안 부르. 그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바로 잡았으면 여기 멀리까지 올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야. 네. 예. 답답해가지고 왜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이 말 듣고선 아빠가 답답함이 100% 해소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어. 하지만 그래도 아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고민했던 것들이 이런 기운이 있다 하더라 그냥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잖아요. 네, 몰랐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 집사람이 계속 다쳐요. 다치고. 근데 여기 엄마가요. 네. 그 혹시 상가집 갔다 오신 적 있어? 친구 지인이든가. 네, 엄마가... 거기 다녀오고 나서 그 상문에 끼었어. 그러니까 여기 엄마가 몸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래 자체가 약하고. 네. 잔병치레도 많은 사람이고. 네. 기운조차 이렇게 느껴보잖아? 그러면 부정한 데 가거나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가면 이 여기 엄마가 그 기운을 잘 느끼고 아프거나 아니면. 네. 다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3-4년짜라 그래 지금. 그때 다녀온 상갓집으로 인해서 여기. 네. 엄마가 그 상문에 아직 끼어 있어.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갈비뼈 4대 불렀어.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야 되고 팔이 깨져야 되는데 왜 갈비뼈가 깨지냐. 부딪혔나 보네. 아니요, 뭐야, 상체가 크다 보니까 나이가 다 보니까 예전. 그러니까 여기 엄마 지금 9수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지금
지금 양력으로 3월달이죠. 5월, 6월까지는 몸 조심하셔야 되는데 회복하실 때도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네. 다 낳고도 조심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가집 같은 데 잘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엄마는 갔다 오더라도 비방 같은 걸 하거나 그리고 머리 쪽으로 또 한번 부딪힐 일이 있다 하니까 네. 자꾸 어지럽대. 눈이 핑글빙글 돌고요. 자꾸 내 몸이 기운이 깔아앉는 수야.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 때문에 지금 넘어질 일이 한 번 더 있다고 하니까 머리 그때는 머리래. 그거 조심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저는 뭐야 다행스럽게 저희 집사람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오래오래 같이 좋게 잘 편안하게 두 분 다 단명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겠어요? 네, 단명사주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슴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온 그 시간만 털어내시면 그러니까 큰 욕심 안 부리고 네. 두 분이서 이제 노후 준비하신 걸로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궁리하시면서 엄마랑 둘이 잘 사실 수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됐네.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쵸. 그리고 자식분들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냥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골칫덩어리인가? 그런 심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털어놓으셔. 어차피 지나간 인생이야. 그러니까. 아셨죠?